안녕하세요. 솔직한 소랑과 김도욱 원장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안과를 찾게 만드는 증상 중 하나인 비문증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자칫 방심하면 실명에 이르게 될 수도 있는 증상이니 꼭 주의 깊게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망막과 유리체라는 눈의 구조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하겠습니다. 사람의 눈은 카메라와 비슷해서 앞쪽에는 렌즈 역할을 하는 각막과 수정체, 그리고 뒤쪽에는 필름 역할을 하는 망막이라는 구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구 안쪽은 텅 빈 것이 아니라 물과 콜라겐, 히알루론산 등으로 이루어진 유리체라는 젤리가 내부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리체는 나이가 들면 변화가 생기는데 이때 콜라겐 섬유들이 뭉쳐서 망막에 그림자를 드리웁니다. 이것을 우리가 볼 때 벌레나 먼지 같은 것들이 날아다니는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증상을 한자로 날 비자에 모기 문자를 써서 비문증이라고 합니다. 또 유리체는 망막의 주변부나 시신경 유두, 황반부 등 특정 위치에 강하게 붙어 있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 유리체의 일부가 액체로 바뀌기 시작하고 이로 인해 망막에 붙어있던 유리체가 분리되는 일이 생깁니다. 이를 후유리체 박리라고 합니다. 이때 시신경 유두 쪽에 강하게 붙어있던 유리체의 접착 부위가 원형의 혼탁을 남기기도 하는데 이를 바이스링이라고 부릅니다. 검사를 할 때 보면 정말로 눈 속에 고리 모양의 혼탁이 보입니다. 이러한 증상들을 통틀어 비문증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비문증은 이렇게 정상적인 안구의 변화에 의해 생기지만 어떤 경우는 망막에 발생한 위험을 알리는 기상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중 하나로는 유리체 출혈이 있습니다. 출혈이 생기는 원인은 다양한데 가장 흔한 것은 당뇨 망막 병증입니다. 당뇨로 인한 망막의 합병증이 진행하면 신생 혈관이라는 것이 생기는데 이것은 파열되기가 쉽습니다. 파열된 혈관에서 나온 피는 유리체 내부에서 떠다니게 됩니다. 이것을 사람은 비문증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망막 열공 또는 망막 박리가 있습니다. 고도 근시로 인한 변화 또는 후 유리체 박리가 생기는 등의 변화가 발생하면 유리체로 인해 망막의 견인력이 발생하고 종종 이것이 망막을 찢어지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망막이 찢어지게 되면 출혈이 발생할 수 있고 때로는 찢어진 조각이 유리체 내부를 떠다니기도 합니다. 이것도 망막의 그림자를 드리기 때문에 비문증이라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외상을 당해서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 포도막염이나 안구내 염증 같은 심각한 염증이 눈 속에 발생하는 경우도 비문증이 발생하는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비문증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인에 따라서 대처하는 것이 다릅니다. 질환으로 인한 비문증이 아닌 단순 비문증이라면 대부분 치료가 필요하진 않습니다. 대부분의 무해한 자극은 우리 뇌에서 적응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다소 신경이 쓰일 수 있겠지만 차차 인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비문증이 있다는 사실을 자꾸 의식하게 되면 오히려 더 또렷하게 뇌에 인식을 시킬 수 있으므로 안과에서 이상이 없다는 확인을 받았다면 마음을 편히 먹고 무시하시는 것이 사실은 증상 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최근에는 파인애플 등에 들어있는 브로멜라인 성분이 비문증을 일부 완화시킨다는 연구도 있으므로 해당 성분이 포함된 영양제를 챙겨 드시는 것도 일부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비문증이 너무 심해서 삶의 질을 떨어뜨릴 정도로 불편한 경우에는 유리체 절제술이라는 치료를 통해서 유리체에 생긴 혼탁을 제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오히려 수술 자체의 위험성이 있을 수 있어 대부분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이를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당뇨 망막병증으로 인한 출혈이 있다면 안구내 주사 또는 유리체 절제술로 출혈을 치료하게 됩니다. 망막이 찢어지는 열공이나 박리가 확인되었다면 반드시 빠른 시간 안에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통은 레이저 장벽술이라고 하는 치료를 활용하여 망막에 찢어진 부위를 광응고시키는 치료를 시행하는데 찢어진 부분이 너무 크고 그 부위로 물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망막 박리가 진행되어 레이저로는 막기가 어려운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꼭 너무 늦기 전에 가급적 조기에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료를 보다 보면 다른 안과에서 이미 검진을 다 하셨고 망막 열공이 발견되어서 레이저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셨는데 별로 불편함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않고 한동안 지내다가 갑자기 시력이 저하되어서 내원하시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망막을 보면 이미 박리가 많이 진행되어서 시력에 중요한 황반 부위를 침범한 경우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레이저를 치료를 했더라면 충분히 시력을 보존할 수 있었을 텐데 안과 의사로서는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망막박리로 인해서 침범된 부위가 클수록 치료의 범위도 넓어지고 시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조기에 이를 발견하여서 치료가 필요할 때에는 시행받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참고로 이런 열공과 박리가 발생할 때에는 빛이 번쩍번쩍하는 광시증이 동반되는 경우도 많으므로 비문증과 광시증이 동반된다면 반드시 신속하게 안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비문증과 그 원인 그리고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러한 증상이 있다면 꼭 안과 전문의의 검사를 받으셔서 이상이 없다면 안심하시고 혹시 병변이 있다면 거기에 적절한 치료를 꼭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솔직한 소란과 김도욱 원장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